예하, 여러분들의 은선수이자 기범쌤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악플 이야기 와이 해보려고 해요. 제가 웬만하면, 저는 사실은 되게 무서워해요. 악플 보고, 커뮤니티 가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예전에는 예은동물병원 검색도 직접 했는데 요즘에 안 해요. 무서워서. 거기에 너무 연약해서 상처받거나 뭐 이럴까봐. 그런데 때로는 저희 보호자님들이 전화를 계속 주실 때가 있어요. 아, 요즘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불안하다. 이 수술 방법 때문에 불안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너희 병원 이 얘기는 맞냐? 이런 게 있어서. 그럴 때는 이제 저희가 사랑하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저희 병원에 다니시는 이런 소중한 보호자님들한테 정확한 사실을 전달해줄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제목을 보면 잠시만요. 슬개골 수술하고자 간 병원에서 오진. 일단은 전제가 틀렸어요. 슬개골 수술하려고 이분이 오시지 않았어요. 전화 상담만 했어요. 이건 내용에도 써 있기도 하지만 이분 아이디를 검색해 보면 저희가 전화 상담했던 내용과 완전히 동일한 상담 내용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전제가 틀렸어요. 슬개골 수술하러 간 병원에서 오진이 아니라 슬개골 수술하러 간 슬개골 수술을 이렇게 떨려. 슬개골 수술하려고 전화 상담한 병원에서 오진. 근데 사실 이거 오진이라는 것도 증명이 안 되죠. 왜냐면 오진이라고 하는 거는 결과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이분이 아직 뭐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수술을 안한 것도 아니고 지금부터 그 말씀드릴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서울 강남의 한 동물병원에서 오진을 받았습니다. 이게 저희 병원이고 저희 병원인지 알수 있는 이유는 밑에 댓글에 그 저희 병원 다녔던 보호자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게 내용을 보면 돼요. 이제 다른 병원을 아이가 갑자기 다리를 절어서 지금 보호자님이 아주 신뢰하고 있는 병원, 아주 신뢰하고 있는 병원에 갔는데 슬개골 탈구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었다. 근데 여기서는 고관절은 엑스레이상 너무 잘 있고 가동 범위도 항상 좋았다. 그런데 유선 상담했던 곳에서 이게 저희 병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 오신 적은 없단 말이에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유선 상담했던 곳에서 저희 아이를 하체 쪽 엑스레이만 보고, 네, 전화 상담할 때 이분이 저희한테 엑스레이 사진만 주셨으니까,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안 오셨으니까. 엑스레이 사진만 보고 슬개골도 안 좋고 고관절도 불안정하다. 나중에 수술할 정도는 아니다. 애뼈 자체가 기형이라 등도 굽는 거고 분명히 앞다리도 휘었을 걸요 하는 얘기를 들었다. 그런데 지금 신뢰하는 병원에 갔더니 이 병원이 한숨을 쉬면서 황당해 하시면서 뭐 정상이에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해명 들어갑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왜 전문 병원을 다니시나요? 심장이 안 좋으면 심장병원 가시고, 피부가 안 좋으면 피부병원 가시고, 관절이 안 좋으면 관절병원 가시고, 왜 그렇게 하시죠?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기 위함이죠. 조금 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볼 수 있는 거는, 사람이다 보니까 한 분야에서 계속 비슷한, 뭐, 외과면 외과, 이런 진료를 하다 보면 그 분야에 대한 시야가 넓어져요. 시야가 넓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10년 전에 제가 개원했을 때 엑스레이를 주면 엑스레이만 보였어요. 엑스레이, 정상, 정상. 5년이 지나고 수술을 많이 해보니까 엑스레이 쪽 옆에 있는 힘줄도 보이고 인대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하루에 막 10명이 넘는 아이를 맨날 신체 검사하고 맨날 근육을 만지니까 엑스레이를 보면 뼈도 보이고 힘줄 인대도 보이고 근육들도 보이고 그게 움직이는 것도 보여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그러면 저는 10년 전보다 5년 전보다 더 넓은 시야로 아이를 볼수 있게 됐고 10년 전에 수술했던 아이 경험 뭐 5년 전에 수술했던 아이 경험 이런 장기간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아이의 예후가 어떻게 되는지도 보일 때가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경험과 노하우 때문에 전문 병원을 찾는 게 아니신가요? 저는 이 아이를 직접 만져보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저희 병원에 안 오셨는데 제가 했던 얘기가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기분이 나빴던 이유는 고관절도 안 좋고 앞다리도 안 좋다라고 했는데 다른 병원 가니까 앞다리도 정상이고 고관절도 정상이라고 했다. 여러분, 가동 범위가 제한이 되려면 굉장히 심해야 돼요. 가동 범위가 정상이니까 고관절이 좋다?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리고 오늘 제가 이 방송을 찍는 이유. 엑스레이상 고관절이 예뻐 보이면 그 고관절은 정상인가요? No. 아니요. 관절을 감싸고 있는 관절낭도 있고요. 뼈랑 뼈를 감싸고 있는 인대도 있고 힘줄도 있고 주변 근육도 있어요. 이 중에 하나, 어디 하나 안 좋으면 그 고관절은 안 좋은 고관절이고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아이가 아픈 상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에게 주셨던 그 엑스레이 사진은 휘어져 있었고요. 고관절은 많이 빠져 있지 않았지만
이런 아이를 제 경험적으로 움직여 봤을 때는 불안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가동 범위가 제한되진 않아요. 가동 범위가 제한되려면 굉장히 말기 상태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불안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보호자분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아이는 뭐 등도 혔어요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니라, 불안정성이 있으니까, 이런 아이는 앞다리에도 불안정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등이 휘어 보일 수 있으니까 재활을 하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술하라는 얘기도 한 것도 아니고, 제가 엉덩이가 안 좋으니까 비싼 침치료 하세요, 아니면 관절내 주사를 해야 돼요, 수술해야 되는 상태예요, 이러면 우진이란 말을 보호자분이 쓰셔도 되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재활하라 그랬잖아요. 그 재활을 해서 뭐 조금이라도 더 안 좋아지는 게 있나요? 그런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진이다 아니다, 슬개골 탈구 수술 한 살에 수술 안 하면 뭐 내년에 다리 전아요? 안 그래요. 심각한 기형이 있어도 7, 8살까지 괜찮은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호자분이 얘기하는 우진이다, 고관절이 좋다 안 좋다는 7, 8년이 지나야 아마 증명이 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앞다리가 안 좋아요 했던 아이들이 실제로 7, 8살 지나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경험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문병원을 찾는 이유, 그래서 저희도 항상 진료할 때 슬개골 탈구 2개요 3개요가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신체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빨리 조기에 진단해서 지금 당장은 제가 앞다리 얘기를 안 하면 이 환자가 내년이나 내후년은 모르겠지만 7, 8년 지나고 실제로 40살이 넘고 50살이 넘었을 때 앞다리 안 좋은 걸 조기에 진단하고 싶다.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는 거니까요. 일단 우진이라고 한 건 너무 과한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분이 여하튼 댓글에 계속 저희가 사랑하는 저희 보호자님한테 수술 방법이 잘못됐다 이렇게 보호자, 이 영상을 찍게 만든 이유는 지금 이 내용인데, 그 병원에서, 보호자분이 신뢰하는 병원에서 경골조면 변이술 TTT 철심박는 슬개골 탈구 수술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뭐 개복했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마 관절을 열었을 때 심하지 않으면 슬개골 홈을 팔고 인공인대로 우선 고정을 하거나 인공인대가 아닌 원래 가지고 있는 인대를 이어붙여 좀 더 짱짱하게 만들어주는 수술 방법을 하겠다. 물론 뭐 보호자분은 이 얘기를 듣고 이 방법을 하는 병원이 많지 않아서 뭐 성장판도 다쳤는데, 공부는 많이 하셨나 봐요. 성장판이 다쳤는데 왜 이렇게 할까? 물론 성장판이 아주 심하게 열려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맞긴 맞거든요. 근데 물어보니까 뼈는 한번 깎으면 돌이킬 수가 없고 나중에 재발했을 때 한계가 있다. 인공인대를 사용하거나 인대를 서로 연결해서 수술하고 재활을 열심히 하면 뼈를 깎지 않고도 잘 생활할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저희 병원에 대한 얘기를 엄청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 병원에서, 예은동물병원에서 수술한 게 마음에 들어서 추천하는 분일 수도 있지만 알바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참 마음에 걸리네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저희가 알바를 쓴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저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저희들끼리, 수의사들끼리 얘기할 때는 무조건 인터넷에 악플 걸리 있거나 댓글이 있거나 그러면 바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두면 안 된다. 근데 저는 그냥 둬요. 그렇게 해서 보호자분이 마음이 풀리면 그렇게 하세요. 근데 너무 선을 넘으면 뭐 이틀 만에 20개 댓글을 달거나 뭐 엄청난 막 이렇게 쪽지를 막 보내거나 이러면 개입을 할 수 있겠지만 웬만하면 그냥 둔단 말이에요. 왜냐면 그 보호자분도 억울한 마음이 있고, 제가 당장 뭐 그걸 못 표현해드리면 그게 뭐가 중요해요. 당신이 이걸 지우세요 뭘 하세요, 이런 게 본질이 중요하지. 아이 상태가 어떤지가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더 아이를 위해 해결할 수 있는지, 나아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게 좋지. 근데 여분이 그 알바라고 했는데 저는 알바 쓴 적이 없어요. 댓글을 단 적도 없고요. 저희 선생님을 시켜서 댓글을 달지도 않아요. 저희는 절대로 이런 커뮤니티나 아니면 어떤 거나 이런 데서 의도적으로 뭐 댓글을 달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믿으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은 수술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먼저 여기서는 핵심이 이거였잖아요. 인공인대를 먼저 하겠다, 이 인대를 이어주는 게 핵심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보면 어떤 이북이에요. 이북 전자책이죠. 하나 보면 여기서는 슬개골 탈구의 정렬을 맞추는 수술이 핵심인데, 그 중에서 경골조면 이식 TTT 수술이 가장 중요하다, 나머지 수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보이죠? 그 다음에 이건 교과서 한번 볼까요? 교과서? 이거 교과서거든요. 슬개골 탈구 2기에서도 TTT 철심, 슬개골 탈구 3기에서도 TTT 철심. 그런데 슬개골 탈구 3기에서 TTT까지 한 다음에, 경골조면 이식 수술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하면, 그러면 인공인대 안티로테이셔널 수처를 추가하라고 써있는 가이드라인 지침이 있죠. 댓글을 사실 더 기분 좀 나빠요. 댓글에 저희 병원
고객님한테, 제 소중한 보호자님한테, 그 병원 수술 방법 잘 알아보세요, 뭐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제 얘기가 기분이 굉장히 나빴고, 저희 병원에 좋은 얘기를 하면 알바고, 댓글에도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이분은 저희 병원에 안 오셨고, 그랬으면서 우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요. 그래서 오늘은, 슬개골탈구 수술, 방법, 그리고, 인터넷에 올라온 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좀 평상시랑 다르게 약간 흥분하고, 좀 이렇게 평정심을 좀, 저희는 사랑하는 보호자님 덕분에 저희 병원에 있고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 다니는 보호자님 한분한 분이 저희 병원에 찾아주신 한분한분 너무너무 감사하고 사랑하고 고맙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병원을 찾아주신 감사한 보호자님이 이런 댓글 얘기에 휘둘려서 혹시라도 마음이 좀 불편하시고 불안하시고 그래서 병원에 자꾸 전화하시고 그 마음이 싫어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무쪼록 아무튼 제가 맨날 항상 강조하지만 어떤 동물병원도 절대적인 곳이 없어요. 천 건을 수술하는데 천 건이 다 완벽하게 수술되는 병원은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어떤 사람 성형외과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100명 수술하면 2명은 성형외과에서 원수처럼 된대요. 저희도 그래요. 100명 수술하면 90명은 매우 만족일 거고 뭐 8명은 보통일 거고 2명은 사이가 멀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제 잘못이겠죠. 소통을 제대로 하지 못한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보호자님이 동물병원에 불만족하거나 아니면 이분처럼 뭔가 오진이라고 생각이 되면 흥분해서 인터넷에 글을 쓰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얼마나 화나고 뭔가 불안하고 이런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병원에 전화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 병원에서 제가 무슨 말 하는 거야? 이러지 않아요. 아, 그렇게 느끼셨군요. 보호자님 죄송해요. 저는 이러지. 보호자분이 막 이렇게 흥분, 뭐 불안하고 막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병원이랑 한번더 소통을 해보려고 보호자분이 한 번만 인내심을 가져주세요. 그럼 병원에서도 사랑하는 보호자님을 위해서 소중한 반려견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을지 같이 고민해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같이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병원이 너무 밉고 원망하고 이럴 때는 병원에 자꾸 전화를 하는 게 그게 너무 불편한 것도 알겠어요. 근데 아이를 위해서는 그게 좋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더위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